예, 안녕하세요. 뭐제 소개를 뭐또 하긴 그렇고 모의고사반이기 때문에 절다 아실 거라 보고요. 1차 우리 시험을 보셨는데 꽤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첨삭을 다 해드릴 테니까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못 만나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만난다는 점. 다음 주에 여기 뭐가 강의실 꽉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다음 주에 만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매주 만나서 오늘 푼 거는 이제 다음에 또 만나서 드리고, 그래서 등수도 다 적어 드릴 거예요. 첨삭도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해서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제출 안 했는데 오늘 대충 세 보니까 그래도 70% 80%는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제출하고 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충격도 받을 수 있고 할 텐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첨삭을 이제 4번 하겠죠. 왜냐면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안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4번 할 텐데 실력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정말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정말 개판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뭐 1만 그러니까 다 숫자로 다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쓴다든가, 그 다음에 뭐 글씨 뭐 엉망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답만 적는다는 거. 답은 또 맞아. 답은 다 맞는데 풀이 과정이 정말 뭐 간소하다. 그럼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제가 성격이 개팍한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정말 거만하다 이러면서 답은 또 맞아, 진짜. 그럼 거의 뭐 정답은 거의 맞는데 풀이 과정이 거의 없다면은 거의 뭐 절반 이상 뭐 날라가는 거 점수가 그때. 근데 그러다가 계속 제 첨삭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잔소리했던 게 실력이 부족해도 일단 내라. 응? 거기다 제가 첨삭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걸 제가 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라고 했는데 많이 내셨네요. 저쪽 보니까 무슨 뭐 차량 쪽은 뭐 평균이 27점 방금 쉬는 시간에 봤는데 했는데 우리는 제 기억에 작년에 50점에서 55점 사이였던 것 같아요. 평균이. 1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원래 회계학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게 몇년 전부터 평균 점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본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아마 저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제 거만한 생각. 왜냐면 제가 2015년부터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회계학이 꽈락만 넘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뭐 합격자 평균 점수가 40점 초반이니까 정말 꽈락만 넘자라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저의 등장, 제가 이런 싸가지 없는 얘기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저로 인해서 아마도 옛날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회계학이 뭐 전략 과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실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등 하신 분은 제가 붙여놔요. 저쪽에다가 붙여놓고. 근데 가끔 가다가 아, 내 1등 했는데 창피하다. 이름 가려달라. 그럼 이름 가려줍니다. 이름 다 가려줄 텐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이름을 가릴 필요 있나 싶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1등 하신 분이 생각이 나는데 대학생이었는데 물론 이제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여유가 있었죠. 계속 1등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거보다는 대전에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대전에서. 그래서 야, KTX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죠. 대전에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교통비만 아마 대충 뭐 5만 원 이상 나올 텐데 매달. 아, 매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열정을 보이신 분이 있었는데, 야, 그 실력이 좋은데 뭐 오냐? 그냥 온라인 들어라 했는데도 자기가 뭐 부족하대. 그것도 뭐 붙었더라고요. 붙어가지고 또 합격자 뭐, 무슨 뭐, 이렇게 할 때도 오시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잔소리를 시작할게요. 1번. 강평을 2시간 동안 할 텐데, 제가 이제 거울에서 아까 봤는데, 이게 무슨 뭐 얼굴에다가 기저귀 찬것 같아요. 상당히. 아, 창피하고, 난또뭐 식당 아주머니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줘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거 처음 차봐요. 아, 찬다는 표현이 맞지. 그래서 첫 시간은 7, 8문제, 두 번째 시간도 7, 8문제 해서 15문제를 다 강평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아, 당연히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5회차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대충 낸게 아니라, 당연히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도록 다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거의 건너뛰지 않고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주제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대선 충당을 배웠다. 그 다음에는 뭐 대선 충당은 아마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물론 아주 중요하다면은 5회차 중에서 한두번 또는 심하면 세 번도 중복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웬만하면은 다안 겹치게 골고루 5회차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1번. 아, 잔소리가 너무 길다. 1번은 일단 다 풀어봤으니까 당연히 핵심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 은행 계정 주정표죠. 은행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 회사 쓰시고. 물론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제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수정점. 이거는 이제 상황 자체가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이 두 개 이제 다르다 이거죠. 아, 그리고 뭐 조정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상을 쭉 쓰는 거죠. 수정상을 쭉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박스에 1, 2, 3, 4, 5 나오면 참 좋잖아요. 1, 2, 3, 4, 5. 그러면은 내가 그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되도록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몇 개야? 박스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가지인가? 그럼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뭡니까? 은행 미기입 예금입니다. 왜냐면 인스가 이제 회사인데,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 누가 입금 처리 안 했다? 회사 아니면 은행이잖아요. 그럼 은행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 미기입 예금. 나는 이런 이름들을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1, 2, 3, 4, 5 써도 상관없죠. 다만 1, 2, 3, 4 쓴 다음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쓰면 좋겠죠. 거기서 문제 순서대로 번호를 구성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은, 이름 쓰기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1, 2, 3, 4, 5 쓴 다음에 문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다. 이렇게 써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출제위원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아,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출제위원한테 뭔가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요, 실제로. 제가 참석을 많이 해봐서 하는데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답안지가 거만하면 점수를 막 까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더 해야 되겠죠. 회사는 처리했는데 은행이 당좌예금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더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수표 인출. 인출 나오자마자 그 뭐예요? 기발행비 인출 수표죠. 은행 계정 주정표에서 중요한 게 딱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발행 민주수표였죠. 일단 얘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회사가 있고,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거래처가 있고, 은행이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말을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마치 1.5배속처럼. 회사가 수표를 발행한 거야. 기발행. 수표를 발행했다. 근데 인출이 안 된 거죠.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굳이 이 상황을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 하면은요, 그 인출이라는 단어를 딱 빼놓고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야 그게 뭐냐? 그게 기발행 미주 수표입니다. 얘가 지급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출이 안 된 것이죠. 그 정확한 상황,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우셔야죠. 은행 측 차감이다. 은행 측 차감. 그래서 걔는 83만 원 마이너스. 그럼 우리 기본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외워서 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 때는 천천히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지금 다 외워서 해야 되겠고. 수수료. 아, 수수료인데 뭡니까? 국세. 국세가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거야? 다른 회사 수수료인데 우리가 은행에 실수해가지고 인스 우리 회사 쪽에서 당장 좀 차감을 했대. 은행 측 오류가 되겠죠. 은행 측 오류. 그래서 우리가 차감할 게 아닌데 차감했으니까. 그리고 은행이 주어잖아요. 은행이 지금 삽질한 거죠. 그래서 다시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플러스. 빼지 말아야 되는데 뺐으니까. 물론 여기다가 뭐 수수료 써도 상관없죠. 뭐 수수료 써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라도 써야 되겠죠. 은행 측 오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인스에 반영되지 않은 거. 그리고 이번엔 주어는 회사죠. 회사. 뭔가 회사 쪽에 조정을 두게 할 텐데. 첫 번째는 추심하고 받으러 오니까 그게 그 유명한 또 추심어음이죠. 제가 은행계정 조정표에서 중요한 게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요놈하고 추심어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게 부도. 부도 수표죠. 요 세 개가 단골. 물론 그 중에서도 기발행 비출 수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 추심어음. 역시 딱 단어 보자마자 회사 측 플러스가 되겠죠. 아, 회사 측 플러스인데 45만 원. 원래 회사가 은행한테 야 우리 매출 채권 좀 받아줘. 그 받으러 온 매출 채권이잖아요. 야 우리 당좌예금 매출 채권 받아줘. 그래서 은행한테 신부를 시켰는데 은행이 받았어. 받았는데 우리한테 은행이 회사가 다시 회사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를 안 한 겁니다. 자기들은 수표를 받아놓고 차분히 당좌예금 늘려놨는데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통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추심어음이고 이걸 좀 약간 꼬아서 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추심하고 받으러 오면 아니라 추심 뭐 채권 추심 매출 채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매출 채권이 그 받으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 매출 채권에도 그게 추심어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받으러 아시죠? 매출 채권이라는 거. 그래서 채권이란 말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수표인데 부도. 이게 부도 수표죠. 우리가 수표를 받았는데 그 부도난 수표야. 수표를 받았을 때 차변에 당좌가 늘려놨는데 그걸 취소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그래서 그 다음에 첫 줄에 보시면은 은행에서 이제 회신을 받았다. 얼마? 요거. 이것도 이제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야, 2243250이 수정 전인지 수정인지 어떻게 알아? 문제 오류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수정 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수정 후라면 명확하게 수정 후 또 조정 후라고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원고 없으면 다 당연히 수정 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정 후 그럼 조정 후가 되겠죠. 아, 더하기 빼기 다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은행 계정 조정표는 당연히 수정을 했으니까 여긴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말이 없어도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자체가 지금 수정 전 회사 쪽 아니겠습니까? 그럼 걔가 정답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할 때도 답은 맞았는데 너무 부실해. 만약에 여기 뭐 절반도 안 썼어. 너무 부실해. 그러면은 이제 점수를 막 까요. 까기 때문에 정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좀 친절해야 됩니다. 이 정도 쓰면은 뭐 당연히 만점이고요. 두 번째 갑니다. 아, 두 번째 하기 전에 제가 말했죠. 그 문제만 풀지 않을 거라고. 그 은행 계정 조정표 나오면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수정 전. 이것처럼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죠. 수정 후. 세 번째. 그 빵꾸 떨어놓는 거죠. 하나 빵꾸 떨어놓고 예를 들어서 기발행 밑줄 수표 얼마냐. 이렇게 중간에 하나 빵꾸 떨어놓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시험은 딱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문제고 약간 좀 특이하게 되면 수정점.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많이 공부해 봤으니까 알 거예요. 가장 어렵게 되면 하나 정도 빵꾸 들어놓고 야 기반 매출 순표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나 요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유형대상 재평가죠. 두 번째 재평가 부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이게 그림을 그려서 했을 텐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액틀리언트에 취득을 했고 딴 데보다 말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막 정리하려고 그 다음에 3년 말까지 나온 것이고 여기 취득가 선이고 3,100에 취득했고 1년 말은 3,500 3,200 2,900인데 그리고 작년에 그 80몇 점 계속 맞으신 분 1등 맨날 모의고사 보면 1등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 실제 시험도 뭐 80점 후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석인지 알 수 있습니까? 회계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 모른다 했죠. 근데 아마 이제 잘 보신 분들이 이제 80점 후반 이렇게 나와요. 거의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거의 90점이 나면 힘들 것 같고 아무튼 80점 후반이면 거의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최고 점수죠.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이 뭐 60점대, 70점대 많고 그다음에 좀 시험을 좀 못 본 것 같다. 50점대 많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회계학이 옛날과 다르게 전략 과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이제 이런 걸 쓰셔야죠. 토지의 장부가다. 제가 채점하다 보면 이 말을 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10명 하면 1명 쓸까? 근데 물론 저걸 안 쓴다고 뭐 점수 까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출제위원한테 제가 말했잖아요. 무조건 공손하게 된다고. 그분이 갑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손하게. 이게 그림인데 무슨 그림인지 보여줘야죠. 장부가라고. 그림 그리실 때 항상 장부가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다 했을 거예요. 기타 프로가 선행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만 푸는 게 다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것저것 정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여튼 계속 할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한 3회차쯤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거의 할 일이 없죠. 계속 이제 해왔던 그런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야죠. 그럼 제가 여기 단기 아니면 기타라고 쓸 텐데 단기는 뭡니까? 있겠습니다. 단. 단기는 단기 손익을 의미한다. 기타는 기타 포괄 손익을 의미한다 라고 예의를 갖춰서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기타는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이죠. 단기는 재평가 손실. 왜냐하면
재평가 손실 비용이니까. 그래서 기타는 재평가 잉여금, 당기는 재평가 손실입니다. 아무튼 그럼 제가 기본 이런 이든 뭐 문제 풀이든 간에 윗동네 강북은 다 기타고 밑에 동네 여기는 다 강남은 다 당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올라가면 플러스 떨어지면 마이너스.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윗동네니까 기타. 그래서 마이너스 300이고 여기도 아직은 취득가 윗선이니까 기타 쪽이고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죠. 여기 3100선이니까 그 다음에 강남 당기죠. 마이너스 200입니다. 왜냐면 3100이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전부는 뭐예요? 토지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전부는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냐,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냐, 총 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냐, 이게 나올 수 있는 캐스처 전부죠. 전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본 거죠. X3년도로 물어봤는데 아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있다. 당기 손실하고 총 포괄 손실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X3년도니까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 여기만. 당기는 마이너스 200이고 기타는 마이너스 100이고 총포괄은 마이너스 300인데 이걸 이제 하실 때 이렇게 하신 분이 있죠. 항상 당기 손실이면은 200이 답입니까? 마이너스 200이 답입니까? 당기 손실을 물어봐서 손실을 딱 물어봤으니까 200이 답인 거지. 200. 그럼 만약 마이너스 200 했다? 조금이라도 까일 겁니다. 까여요. 까여요. 마이너스 200이 아니잖아. 그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하면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미친 영향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써줘야 됩니다. 또는 뭐 증가 감소 써줘야 돼요. 근데 손실이 얼마야? 수익이 얼마야? 딱딱 집어서 물어봤잖아. 그때는 절대값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포괄 손익이 미친, 여기 이제 A쪽 답이고 요거는 이제 300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서 200하고 300이 맞고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쓰면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감점됩니다. 당연히 감점이 됩니다. 이제 그림 그리실 때 장부가다라고 이제 쓰시고 그 다음 당기 기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기본 이론 때도 가끔가다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답안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재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전부죠. 요 셋 중에 하나. 다음 3번 갑니다. 3번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 나오면 무조건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회계 정책에는 변경 나오면 잘은 안 나오지만 회계 정책의 변경 우리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 무조건 재고가 나온다 했는데 여기 그거죠. 재고재산. 그럼 재고 나오고 하면은 무조건 T를 그려야지. 재고재산 나오면 무조건 이걸 그리셔야지. 그래서 재고재산의 숫자 문제는 다 T를 그려서 기초재고, 당기 매입, 여기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쓰시고, 매입,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쓴 다음에, 이제 수정 전이, 이게 상황은 뭐 다 아시죠? 문제 풀었으니까, 선입선출법에서 이제 평균법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주어진 그 박스에 있는 숫자가 수정 전, 이제 변경 전 숫자죠? 그래서 변경 전, 빵이고, 간단하게 쓰기냐? 500만원. 이게 쓰면 안 됩니다. 다 써야 됩니다. 귀찮아도. 쓰셔야 돼. 너무 귀찮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쓰셔야지. 응?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거슬리면 안 된다니까요. 걔가 아주 개란다. 그 출제에 채점하신 분이 또 여름에 더울 때 채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주어졌을 것이고 그 박스에 있는 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매일 800만원, 900만원, 100만원에서 여기는 1000만원. 이게 변경 전이죠. 이제 변경 후, 변경 후는 이제 박스 밑에 나왔죠. 이제 평균법 바꾸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기말재고가 여기가 220만원이고 여기는 115만원이다. 또 쉽잖아요. 요게 바뀌면은 두 군데가 바뀌죠. 요게 바뀌면 여기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시고 그럼 여기 그대로 50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뭐 280이죠. 커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는 커지는 건 제로섬이다 라고 했잖아요. 기말재고 매출원가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매입은 안 바뀌고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더하면은 1020. 그럼 여기도 1020이 나와요. 여기서 빼주면은 나머지. 그래서 걔가 905입니다. 그래서 두 개 물어봤죠? 매출원가 얼마냐? 그래서 A가 280만원. 요게 A고, 요게 B가 되겠죠? 나올 수 있는 전부는 그래봤자 매출원가 쪽인데, 했죠. X1년도, 2년도에 기말 재고 얼마냐? 유치하지만 낼 수 있어요. X1년도, 2년도에 매출원가 얼마냐? 요게 당연히 메인이 되겠죠? 근데 이미 낸 것이고, 이걸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졌죠. 주어진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실력이 없으면 이게 설마 이게 답이야? 주어졌는데 모르는 사람은 답인지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주어졌잖아 이거는. 당연히 이게 메인이 됩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재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토지, 그 비상각자산이 있고 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 보면은 이제 비상각자산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7대 3 정도로.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한 것이고, 물론 이제 상각자산도 다 우리 공부했는데 언젠가 모의고사도 나오면 또 나오겠죠. 상각자산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더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재고자산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T를 그리셔야지. 기초 매출원가 기말재고인데 이제 화재라든가 홍수 보자마자 매출총이익률거 이 단어 보고 요게 떠올랐다 또는 이 단어가 안 떠오르더라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게 됐으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이죠. 예, 봅시다. 4번.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거요. 매출총이익률법.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재고자산은 항상 핵심은 매출원가 기말재고거든요. 재고자산 핵심은 항상 그거야. 기초하고 당기매입은 항상 주어지고 요 두 개 산정하는 게 우리 주된 시험이에요. 근데 불났기 때문에 얘네들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추정하는 것이죠. 추정하는 거예요. 역시 그럼 불 났지만 기초하고 단기 매입은 주어지겠죠. 세 번째 줄에 기중의 매입이 만 원이고 기초가 4천. 여기.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말할 때 튀는구나. 이게 엄청 모이다 보이거든요. 지저분하게. 침이. 이거 처음 쳐봤는데 엄청 튀는구나. 14,000.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첫 줄 끝에 소시로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1500이다. 그러니까 불타고 1500만큼의 자산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매출 총이익률 30% 하면은 재무회계든 원가관리회계든 매출 원가율 70%를 떠올려야 되겠죠. 매출 총이익률 하면은 매출 원가율 70% 화재로 소실된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사실 기본 문제입니다.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거죠. 매출액이 주어졌을 텐데 그 세 번째 줄에 15,000이 나왔고요. 이 매출에다가 1 빼기 매출 총 이익률을 해야죠. 왜냐면 이것이 매출 원가율이니까. 단기 매출에다가 원가율을 곱하면은 매출 원가 나오겠죠.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보세요. 매출분의 매출 원가잖아요. 두 개 곱하면은 3개 되면서 매출 원가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 문제인데 여기가 1500이 됩니다. 여기 1단계고. 그럼 2단계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3500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화재 소실 전 기말 본의 아니게 앉아 있네. 재고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 답이 3500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대표적인 게 이 문제처럼 2번이죠. 화재 손실 금액이 얼마냐. 소실 금액. 그 원래는 불나기 전에 3,500이 됐었어야 되는데 다 불타고 1,500만큼 가치가 남아있다. 그 불탄 게 2,00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거고 여기 더 대표적인 문제죠. 이건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법 나오면은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5번 갑니다. 5번. 뭐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 없었고, 아, 5번이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특이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우리가 자료 보시면 박스에 수정전 시산표 이런 말을 많이 못 봤잖아요. 회계 열릴 때 보고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회계 열릴 때도 이게 뭐였지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게 결산 수정 공개 전에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 결산 수정 공개 전. 그럼 보시죠.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할 텐데, X년 초에 기계를 사가지고 뭐 쭉 데이터 나고, 세 번째 줄에 종률법으로 감가상각했대. 그럼 다섯 번째 줄에 X2년 말에 수정된 시상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산 수정 공개 직전에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기계장치하고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 8000, 이거는 1년도 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다 반영됐을까요? 아니면 1년도만 반영됐을까요? 감가상각 누계 8000이 1년도만 반영됐겠죠. 왜냐면 결산 수정 공개 직전이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 공개도 다 결산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이기 때문에 비록 X2년 말에 수정된 시상표지만 요 8000은 X1년도에 감가상각비만 반영된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 그걸 모르면은 이미 틀린 거죠.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당연히 틀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요 800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 이거죠, 지금. X1년도에 감가 상각비가 기초장부가가 취득가가 되겠죠?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 상각률이 지금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8000이다라는 거예요. 이 8000이 주어진 거잖아요. 2년 말에 수정전 시산표 8000 나왔으니까. 아, 그래서 이게 상각률이 0.4로 추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질문 자체는 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죠.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봤으니까 그럼 X2년도에 감가상각비도 하면 되겠죠. 아, 기초장부가인데 취득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이게 기초장부가죠. 그리고 동일한 상각률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4,800이 되고, 그래서 12,800. 이게 2년 말에 감가상각, 아, 누계. 이게 이제 감누고, 감가상각 누계이고, 우리는 장부가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2년 말에 장부가는 취득가 빼기 감누죠. 그럼 7,200.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세 개인데, 근데 어차피 이런 건 정형화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 시험장 하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뭐 한두 개가 있어요. 어, 이거 처음 본 문제 유형인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실력이 쌓이면은, 야, 씨, 뭐 이거 옛날에 공부한 거라도 할 수 있다. 이게 응용력이 생기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실력이 쌓이면 응용력이 생기는 건데, 자연스럽게. 실력이 덜 쌓이면은 완전히 이제 새롭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꼭 있어요. 그럼 요 케이스에서는 뭐 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야, X2년도에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가 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장부가를 물어볼 수 있죠. 물론 뭘 물어봐도 여기 데이터는 지금 다 있잖아요. 여기서 2년도에 감가상각비 물어보면 4,800이고, 감누를 물어보면 요거 12,800이고, 장부가 물어보면 이미 했지만은 취득가 빼기 감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당연히 똑같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아, 이렇게 뭐 희한한 신선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두 개 넣은 거고. 하여튼 이 문제의 핵심은 수정전 시산표 정리하자 그 하나입니다. 수정전 시산표 개념. 그래서 5년에 한 번 걸로는 그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등장했어요. 지금 2014년인가 15년인가 한 번 등장했는데, 하여튼 그 회계 올릴 때 배웠던 그 단어 간만에 우리가 공부한 거고, 그래서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문제 된 거고. 6번, 아, 6번은 뭐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죠. 6번까지 만약에 맞췄다 하면은요, 6번 같은 것도 제가 먼저 채점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정답 맞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도 맞췄으면 진짜 그분은 이제 70점대, 80점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6번은, 우리 유가증권이 꽤 많이 나와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보험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보험사들이 채권을 많이 삽니다.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여유자금. 우리가 이제 보험금 내면은 그 돈 갖고 막 채권 사고, 뭐 정기예금 막 가입하고 막 하는데, 또 채권을 많이 사다 보니까, 다른 쪽에 비해서 좀 유가증권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도 10점짜리인데, 그러니까 뭐 질문 마지막부터 보는 거 항상 처음부터 막 읽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A 주식과 세 번째 줄에 밑에서 B 사채가 있는데 단기손익하고 기타포괄손익 미친 영향. 뭐 질문 자체는 우리가 뭐 맨날 공부해왔던 그런 주제들이고 증가 감소로 나타내라, 밝히시오라는 얘기는 뭐 내역을 잘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주식하고 채권 따로따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쓸게요. 그냥 주식,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정리 그냥 할게요. 이 문제 상관없이 단기손익하고 기타 포괄손익 낼 수 있는 게 세 개겠죠. 캐스처 총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많이 봐왔던 형태잖아요. 몸에 미친 영향 요 세 가지. 채권도 마찬가지. 제일 역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총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이 문제랑 상관없이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그 중에서 뭐하고 뭘 물어본 거예요? 단기 손익하고 기타 포괄손익. 이걸 다 한번 정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주식 채권 섞고 사면 헷갈리니까 이제 따로따로 쓴 건데 주식부터 봅시다. 100줄 취득했는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영어로 하면 뭐예요? FVOCI 기억나세요? FVOCI 금융자산.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그럼 한국말로 쓸 거냐 영어로 쓸 거냐? 영어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준서에도 FVOCI 금융자산 쓰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글로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다가 뭐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또 그러니까 FVOCI 금융자산은 뭐 영어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 주식 자료가 앞에 두 줄 나왔고, 그 다음 또 주식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쭉 가다가 중간쯤 다섯 번째 줄인가 1년 만에 공정가치가 9,500이다. 그리고 그게 다잖아요. 주식 채권 섞어서 하지 말고. 그러면은 뭐 쉬운 거죠. 뭐 단기 손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지금 주식이 FV OCI 금융자산 쪽인데 주식은 항상 단기 손익 쪽, FV OCI 금융자산은 단기 손익이 항상 0입니다. 항상 0이에요. 평가 손익이든 처분 손익이든 항상 0입니다. 그럼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처분 손익 개념 자체가 FVOCI 쪽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우리 설마 2년 전에 공부하시고 뭐 새로 공부하시면 없겠지? 하여튼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 사라졌잖아요. 어? FVOCI 금융자산은 처분을 해도 평가 손익으로 인식했었잖아요. 걔는.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래서 FVOCI 쪽에서 단기 손익 물어보면 주식 쪽은 무조건 빵이에요. 무조건. 단기 손익은. 처분을, 그러니까 처분 손익 개념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너무 친절한가? 처분을. 아, 친절하다. 답에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 플러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처분을 평가로 본다. 개념 이런 것이었죠. 아무튼 얘는 항상 빵이고, 기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평가 손익이죠. 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몇 주에요, 처음에? 100주. 그리고 취득은 만 원인데 그 결산 시에 9,500이니까. 그래서, 9,500 빼기 만 해서 얼마야? 5만 원 마이너스. 물론 계정 과목은 써드릴까? FV OCI 금융자산 또 앉아야겠네. 평가 손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계정 과목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뭐 평가 손실 한 다음에 마이너스 5만 원 영향이다 된 거고, 만약에 총포괄 물어보면 두 개 더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만이 되겠고, 그럼 채권. 채권. 제가 어렵다고 한 게, 뭐 주식은 그래도 할 만한데, 채권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이 문제가 어려운 게, 4월 1일 날, 뭐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4월 1일 날. 그러니까 채권이고 사채잖아요, 어차피. 채권이고 사채가 될 텐데, 요게 사채로 치면은 뭐예요? 채권으로 치면 기중 취득이고, 사채로 치면은 기중 발행. 중도 발행이죠, 중도 발행. 중도 발행 케이스입니다. 저쪽도 뒤에, 제가 뒤에도 해놨지만, 저 사채 쪽에 중도 발행 또 어차피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사채로 치면 지금 중도 발행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또 잘 읽으시면은, 세 번째 줄에 액면 발행이라고 나왔어요. X1년 초에 액면 발행. 액면 발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액면 발행 알잖아요.
X 1년 초, 1년 말, 2년 말. 이 채권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사채할 때, 뭐 중도 발행해도 어차피 우리 수업목적상 다 X 1년 초로 푼다. 이런 거 제가 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물론 왜 그런지는 그때 다 증명했고, 우리 모의고사 반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채로 치면 지금 중도 발행 똑같은 케이스인데, 무조건 X 1년초로 다 푼다.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다 치고, 만기 3년짜리고, 표시절 4%가 액면가 100만원이고, 그럼 이제 다 정리됐죠? 이게 100만원. 표시절 4%니까 뭐 4만원. 그러니까 상황 정리. 상황 정리. 그리고 액면 발행이니까 뭐요? 여기 이제 액면가인데, 발행가가 이거랑 같다, 이거. 그게 액면 발행이잖아요. 그리고 액면 발행은 또 개념이 뭐예요? 표시이자율 4%하고 시장이자율 4% 같은 거잖아요.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같은 게 액면 발행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 때 그 할인율 그것도 4%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액면 발행이라는 단어 세 번째를 그것도 이제 못 보고 막 헤매신 분이 분명히 많을 텐데 하여튼 주어졌죠. 액면 발행이라고. 액면가랑 발행가랑 같다. 그리고 표시이자율 4%니까 시장이자율 4% 같다. 그게 액면 발행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봅시다. 4월 1일 날 사채를 이제 취득한 거고요. 이제 4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럼 여기 기준 취득은 우리가 공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사채로 치면 중도 발행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사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사채, 채권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사채로 치면은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뭐가 있어요?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채권 사등한 거니까 이자 수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역쪽에서는 이자 수익이 있는 것이고, 금액적으로는 현재 가치 할 때, 지금 이게 AC 금융자산이죠. 네 번째 줄에 삼각평가 금융자산이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삼각평가 측정 금융자산이 AC 금융자산인데, 써드릴까? AC 금융자산. 이게 옛날 용어로 만기 보유 금융자산 고놈이요. 옛날 용어로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래서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자를 때린 다음에 12분의 3일까요? 9일까요? 나는 9개월 보유한 거잖아, 9개월. 이때 취득해서 9개월 보유한 거니까 12분의 9 이렇게 해야죠. 기초장부가 곱하기 모든 현재 가치 할 때 이자는 기초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자 그리고 기간 경과분만큼 이렇게 안분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가 이제 3만 원인가 하나 나왔고 기타 포괄성이 미친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C 금융자산은 평가를 안 하는 거잖아요. 평가 안 하는 거니까 평가손익을 이제 있으면 있는 건데 그거는 FV OCI 금융자산 쪽에서는 있겠죠. 아무튼 없어요. 그러니까 총포괄 물어봐도 이제 3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쪽 뭐 정리 뭐 안 해도 상관없을 텐데 A쪽 어딨어요? 0 더하기 3만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그럼 두 번째 기타 포괄 손익이었겠죠 아마 맞나? 기타 포괄 손익 B쪽이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5만원 더하기 빵에서 마이너스 5만이다. 그러니까 모모에 미친 영향이니까. 그리고 항상 단서조항은 모모에 미친 영향을 단서조항이 항상 주어지는데 증가 또는 감소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 3만원 증가, 5만원 감소 그렇게 해라는 얘기죠. 물론 그걸 뭐 플러스 3만 마이너스 5만 썼다고 뭐 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상적인 출제위원이라면 그렇게까지 뭐 치사하게 하질 않을 텐데 어쨌든 당연히 모모에 미친 영향은 부호를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거 갖다가 됐죠?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시고 정리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시고 5초 뒤에는 이제 조금 바꿔서 또 정리할게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말을 좀 의도적으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말 빨리 하면은 좀 죽을 것 같아요. 숨도 차고 근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됐죠? 그럼 이제 제가 정리한다는 거는 이제 주식은 요거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FVPL도 있잖아. FVPL. 그럼 만약에 이게 FVPL 쪽이었다. 지저분하니까 지워봅시다. 이제 이거는 아까 다 정리했다고 치고 됐다 치고 싹 다 치울게요. 일단 여기는 주식은 다 지워봅시다. 이게 똑같은 건데 주식은 FVPL 아니면 FVOCI 쪽인데 그러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있어요 없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 손익이죠. 뭐.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왜냐면 FVPL 쪽에서는요 이게 평가 손익이든
처분 손익 모두 다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죠. 전부 다 그거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여기서는 평가 손익이고, 그래서 100주 곱하기 만 원인데 9,500이니까 똑같았죠. 그래서 뭐 이름은 아시다시피 FBPL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죠. FB 써드려. FBPL 금융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물론 이제 계정감 안 써도 상관없죠. 평가 손익하고 마이너스 소명 보여줬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계정감 안 쓴다고 해서 점수 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평가 손익이든 처분 손익이든 다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인 겁니다. 그리고 기타 부가 손익은 얘는 항상 없는 거죠. 얘는 항상 없지. 이미 했잖아. 평가 손익도 당기고 처분 손익도 당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AC 금융자산은 쉬운 거고. 그럼 채권 쪽은 요거 아니면은 FBOCI가 나올 거예요. 채권 쪽은 FBPL 금융자산은 거의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10년에 한 번 주기로 나온다고 했었고, 거의 안 나온다고 했었고, 채권은 AC 아니면은 FBOCI 사실상. 그럼 봅시다. 단기 손익 미친 영향 같아야 달라요? 똑같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은 이 두 개의 차이는 평가 손익 하나의 차이다라고 했어요. 평가 손익. 그리고 단기 손익 이자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기타 부가 손익은 있겠죠. 여긴 있겠죠. 있겠죠. 지저분하니까 또 지울게요. 그러면은 1년 말에 지금 공정가치가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05만 원이 나왔어. 공정가치. 그러면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1년 말에 상각평가, 1년 말에 평가 전에 장부가, 상각평가라고 하는 거죠. 1년 말에 상각평가 계산할 텐데, 액면 발행이 내가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있어. 액면 발행. 우리 사채할 때 액면 발행 공부 잘 안 했잖아요. 액면 발행 개념이 딱 있어. 그러면 걔는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장부가가. 진짜 그런지 볼까요? 모든 현재가치 장부가는 제가 다 곱빼기 했었잖아요. 곱빼기. 1.04 현금 주고받은 거 뺀다. 그래서 액면 발행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응? 액면가랑 똑같아. 장부가가. 100 계속. 아무튼 상각평가가 이제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공정가치. 이거 항상 주어지는 것이죠. 아까 105만 원이었나요? 그렇죠. 105만 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플러스 5만 원이 되겠죠. 물론 이름은 FB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이겠죠. FB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만 푸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강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쭉 전체를 다 정리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문제 더 해야지. 7번 감가상각비.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뭐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벌써 비슷한 문제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역시 정률법이 나왔고 상각률이 36%가 0.36하고 똑같은 거, 0.36. 그게 소수로 나올 수도 있고 퍼센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도 감가상각비가 주어졌고 3년도 얼마냐. 그러면 또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정률법은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이고, 지금 취득가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X 해야지.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 요게 이제 취득가죠. 첫해 연도는 기초장부가가 취득가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또 취득한 게 9월 1일 날 취득한 겁니다. 어떻게? 월할 계산이죠. 월할 계산. 12분에 그럼 4죠. 4.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데,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응? 다 이렇게 하면은 뭐지? 0.12x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2년도. 기초장부가인데 취득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기겠죠. 이게 취득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이게 기초장부가가 되겠죠. 거기다가 똑같은 상각률 때리면 되겠죠. 첫 한 연도는 뭐 9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2분에 4를 때렸는데, X2년도는 뭐 1년 전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 놈이 주어진 거잖아요. 2, 5, 3. 4, 4, 0.
주어진 거고, 여기서 쭉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알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오겠죠. X가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보고 80만원. 왜냐면 여기서 이게 뭐 0.88 했으니까 막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기 떠들기면은. 그래 놓고 이제 X3년도 물어봤죠? 그럼 이제 취득가가 80만원 나왔어. 그러면 이제 80만원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인데, 요거 0.12X니까 0.12 곱하기 X가 80만원이고, 요게 이제 X1년도의 감가상각비고요. X2년도 감가상각비는 주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똑같은 상각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찾는, 우리가 찾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162.20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를 정리한 거죠. 뭐 정률법하고 그 다음에 기중 취득할 때 뭐 12분의 4 월할 계산한다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뭐 응용 문제라면 응용 문제고,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이거 하고 쉴게요.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첫 시간은 8문제, 둘째 시간은 7문제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현금으로표 직접법 문제입니다. 역시 현금으로표 직접법인데, 이 문제를 역시 또 풀기 전에 잘라놓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아니다, 이 문제부터 풉시다. 풀고 나서 정리할게요. 또 정신 없을 테니까. 그럼 이제 직접법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랑 공부하신 분은 다 이렇게 쭉쭉 한 다음에 1년 전체 분기를 다 합친 것이다. 물론 그게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이니까 그게 옛날형으로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에요. 매출.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 그 매출과 관련된 계정가만 집어넣는 것이죠. 그 8번도 물론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매출하고 매입적 지금 자료를 섞어놨잖아요. 뭐 재고자산, 뭐 매입층 막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출 쪽 자료만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과 관련해서 모든 계정가만 해쳐 모여 한 다음에, 그럼 당연히 매출 채권 필요하죠. 매출 채권 기초에 2만인데 기말에 14,000이야. 그러면은 매출 채권이 6,000이 줄었습니다. 대변 자산의 감소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대손충당금도 매출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냥 원래 대변 항목이고 차감 항목이니까 괄호로 되어 있는 건데, 기초에 3,000인데 기말에 4,000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1,000이 늘었다. 대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매출이 10만원 되어 있죠. 수익이니까 대변. 그리고 대손상각비 3,000입니다. 비용이죠. 마지막에 매출원가는 필요 없죠. 그거는 매입 쪽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출 쪽하고 매입 쪽 자료 섞어가지고 그거 구분할 수 있냐라는 그런 취지의 문제고, 대차 차익이 현금이고, 이게 우리가 찾는 그 답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럼 걔가 10만 4천원이야. 이게 매출로 인한 현금인데, 정식 용어가 이 문제처럼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입니다. 그게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실 때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교수가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모르겠지. 이거 뭐 제가 뭐 개발했다면 개발한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써주셔야지.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평균의 원리에 따라 다음이 성립된다. 라고 써놓고 이거 하셔야지. 물론 교수가 책장하다 보면 야 씨 뭐 다 이렇게 풀었네 애들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책장 보면서 자기가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최소한의 또 예의, 어쨌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친절하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교수가 감동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줘요. 0점 몇 점이라도 더 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시고 쓰셔야지. 왜냐면 현금으로 10명이 가르치면 10명이 다 다르게 가르치고 답안이 다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알겠다 이제 하면서 100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 이제 풀었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현금으로 직접법은 두 개잖아요. 여기다가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첫 번째가 고객으로부터 입된 현금. 관련 계정 정리하는 거죠. BS하고 IS.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보다 좀 더 어려운 두 번째. 분필이 부러져가지고, 아이씨. 마음이 급한데. 두 번째는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이게 현금으로표 직접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죠. 관련된 계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8번처럼 두 개 섞어놨을 때 풀 수가 있을 문제를. 이건 방금 풀었지만은 당연히 매출 쪽 얘기잖아요. 이게 매출 쪽이고 이게 이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 말하는 겁니다. 상품 매입을 말하는 거니까 상품 매입. 아무튼 여기 이제 매출 쪽 얘기고 이건 이제 매입 쪽 얘기다. 그럼 당연히 IS에는 매출이 있을 것이고 매출이 있으면 방금 문제도 풀었지만 매출 채권이 있을 것이고 매출 채권이 있으면 그놈의 또 자식이 뭐예요? 대손충당금. 또 대손충당금 없으면 그놈의 또 딸린 자식이 대손상각비가 있잖아. 지금 여기가 나온 거죠. 이 네 개가. 이 네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죽어봐라 하면은 이런 거 될 수 있죠. 뭐 선수금. 물론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선수금이 기억나세요? 계약금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한 다음에 이 선수금이 나중에 재화 용역 제공할 때 선수금이 없어지면서 매출로 가잖아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면 수익 쪽에서 우리 상품권 발행했을 때 뭐 선수금 처리한 다음에 이 상품권 회수될 때 선수금 없어지면서 매출로 가잖아요. 대충 기억나죠? 그래서 선수금은 매출하고 짝꿍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죽어봐라. 우리는 거기까지 안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매출 채권 관련 해서 환율 변동 손익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관련 외화 환산 이 또는 뭐 손실 그리고 우리 회계 올릴 때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외환 차익 차손.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근데 이게 이렇게 주어져. 그러니까 이 외화 환산익 손실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고 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게 매출 채권 쪽에다라고 주어집니다. 만약에 매입 채무 관련된 자료가 주어졌어. 그럼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매입 채무 쪽이면은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학습입니다. 고득점형이다. 나는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다. 무시하시고 박스만 하시면 됩니다. 됐고 이거는 이제 실력이 되신 분들 70점 이상 지금 나올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것까지 하시는 거고 높진 않아요. 근데 선수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높진 않은데 환율.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매입 쪽이잖아요. 매입하면 이제 우리 이거죠.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입이 있고 매출원가잖아요. 이 매입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관련된 게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쪽이에요. 그래서 IS 쪽에 매출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도 했지만 재고자산 쪽이고 그리고 매입이니까 매출채권 반대인 또 매입채무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그리고 역시 또 심학스. 심학스로 가면 선수금이 반대 선급금이 있죠.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거, 부채. 선급금은 계약금 지급한 거, 자산입니다. 까먹었으면 다 적어야죠. 선수금은 부채고, 선급금 자산입니다. 계약금 지급한 거. 그리고 또 어렵게 나면 아까랑 그거 똑같은 거. 그럼 이제 필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쭉 하고, 매입층. 관련 쭉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IS 쪽에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은 또 고득점형이 고득점. 혹시 그 빨간색이 그 촬영하신 분 화면 나옵니까? 아, 잘 안 보여요? 아, 이게 빨간색은 분필 왜 산 거야? 제일 많은데. 아우, 진짜. 이해가 안 돼. 옛날부터 계속 빨간색 안 나온다고 했는데, 분필이 제일 많아요, 빨간색이. 아무튼, 이래서 요거까지. 이게 현금으로표. 현금으로표는 지금까지 매년 나왔어요. 매년 나오는데, 직접법, 간접법이 있잖아요. 직접법이 간접법보다 좀 더 잘 나옵니다. 한 7대 3. 직접법 두 문제 나올 때 간접법 한 문제. 그래서 간접법이 분명히 더 어려운데 직접법이 더 많이 나오고 직접법에서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 쟤네 두 가지잖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계 저기 시계가 맞나? 잠시만요. 예, 그럼 이제 10분 딱 쳐서 11시 55분에 뵙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10분밖에 못 쉬어요. 11시 55분 맞죠? 11시 55분에 뵙겠습니다.